자, 당뇨병 치료에 대해서 계속 읽어봅니다. 어디까지 읽었나? 이제 파트 3인가? 당뇨병을 극복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질병이든 극복하기만으로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먹는 것, 자는 것, 움직이는 것, 생활 습관, 혈당에 대해서 당연히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좋은 습관. 자, 복합탄수화물과 섬유질의 섭취를 늘린다. 이제 장을 좋게 하자 이 말이죠. 당뇨병, 합병증은 무서운 질병이라지만 전복되지 않는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고탄수화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식사를 할 필요가 있다. 식이요법을 알리기 시작한 사람은 미국의 켄터키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앤더슨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에 의존하다가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현상을 발견한 그런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봤다는 거죠. HCF 식단은 70에서 75% 복합 탄수화물로 만들어졌다. 고탄수화물 로 해서 탄수화물이라는 것이 식이섬유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당뇨. 섬유질이 혈당에 좋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또 당부하 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한다. GI 지수라고 하죠. 너무 가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공부를 했고, 그래서 GI 지수가 높은 것은 우리 GI 지수 식빵은 91이라면 버섯은 29, 감자 85, 수박이 72라면 딸기는 29, 이렇게 되어 있네요. 콩 종류는 40, 50 이하는 돼야 되는데, 전기설탕이 109라면 초콜릿이 91이고, 우유, 요구르트 뭐 이렇게 놨는데, 탄수화물 관련 영어 해설은 당뇨병은 탄수화물 관련이 많은 만큼 영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탄수화물은 당이 있고, 단당류, 이당류, 그리고 플러스 전분이 있는데 다당류가 있고 이 섬유질로 되어 있다. 다당류, 탄수화물이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 중에서도 단당류와 이당류가 당이라고 하고 다당류를 전분이라고 말하는데 전분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녹말. 따라서 당이라고 표현하면은 탄수화물 중에서도 전분과 섬유질을 제외한 단당류와 이당류를 의미한다. 그렇다면은 당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위의 도식에서 섬유질을 제외한 성분, 즉 당과 전분을 통칭하는 말이다. 당분이란 말 역시 당과 전분을 동시에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당분은 당질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죠? 단, 탄수화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섬유질, 그러니까 당, 이당류, 전분까지를, 다당까지를 당질이라 하고 섬유질은, 우리가 당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이것은 신흥리의 비석인데요. 아주 돌이, 돌이 좋은 돌인데, 제주도 돌이 아닌 것 같네요. 이 돌, 이것은, 자, 제주도에, 특히 이 자생하는, 그죠? 문자란, 문주, 문자란이라고 했었죠? 문자란, 예, 문자란이 있어요. 문자란에서 배경을 해서, 식사량은 줄이고, 영양소 섭취는 늘린다. 식사량이 줄이고, 당뇨병은 잘 먹어서 생긴 병이라 말이 있어서인지, 당뇨병 환자들은 식사량을 줄이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물론, 식사량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필요한 영양소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 많은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영양소를 꾸준히 보충한 결과 혈당이 개선되고, 합병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었다. 그렇다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 영양소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장기와 혈관 내 피세포의 구성 성분인 규소. 규소는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하나로 원소 기호는 Si, 실리콘. 원자 번호는 14번. 지구에서 산소에 이어서 두 번째 많은 원소이고, 자연계에서 흙이나 바위 등에 포함된 광물의 일종인데, 규소는 땅속에 많이 있는 성분이니 땅에서 자란 채소에 규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식물성 섬유질의 주 성분이며 특히 밭에서 자라는 뿌리 채소에 풍부하다. 규소는 인체를 만드는 중요한 미네랄로 머리카락, 손톱, 뼈, 근육,
근육, 뇌, 심장, 간, 피부 등의 전신의 거의 모든 장기와 조직에서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혈관 내 피세포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손상된 혈관을 빠르게 복구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유연하게 유지시켜준다. 지질, 콜레스테롤 등의 활성 산소에 의해서 혈관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온으로 녹지 않는 혈관 내 플라크와 혈전을 녹여서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또한 혈당과 혈압을 낮출 뿐만 아니라 세포 속의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강화시켜준다. 이렇게 규선은 당뇨병 치료에도 효과를 보였다. 당화혈색소가 8.2%인 70세 당뇨병 환자가 수용성 규소를 매일 아침 저녁에 마셨더니 당화혈색소가 6%로 내려갔더라. 라는 거죠. 금위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고 혈전이 없어지고 혈관이 개선되고 인체 기능이 호전되면서 좋아진 것으로 해석이 된다. 수용성 규소의 일일 권장량은 10ml. 규소가 풍부한 식품은 천연천, 연근, 무, 당근, 연근 등의 뿌리 채소, 다시마, 미역 등의 해초류, 현미보리 등의 곡물 위에 많이 들어있다. 이 중에서 천연초, 연근, 현미의 규소가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다. 백년초, 천년초, 연근, 이게 규소가. 생로병사에 관여하는 중요한 물질은 핵산이다. 핵산은 모든 생물의 세포에 있는 유전자의 본체로 세포의 분열과 성장, 체내의 에너지의 생성과 조절, 유전 기능 등 생명체의 탄생부터 섬유를 이루는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질병과 노화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물질이다. 나무에 비유하면 핵산은 뿌리에 해당된다. 핵산 뿌리. 뿌리가 깊은 나무는 세천 비바람에도 흔들림이 없고 튼튼하고 싱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핵산의 성분 중에서 아데노신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상승시키고 말초 흉관을 확장해서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냉증을 개선한다.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 암 예방, 치매 향상에도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섭취할 필요가 있는데 핵산이 풍부한 식품은 해산물이 많다. 토설 비롯해 해초류, 조개류, 정어류를 비롯해서 생선류 등으로 장수 지역으로 오기는 대부분의 지역이 해산물이 풍부한 바닷가에 있다. 그래서 콩류, 어제도 녹황질 채소, 뿌리 채소류, 흑산 이런 것들이 송류버섯, 느타리 버섯에도 많다. 혈당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미네랄은 크롬이다. 크롬은 혈당 대사에 매우 중요한 미네랄이다. 적절한 양의 크롬을 당뇨병 환자가 섭취하면 공복 혈당 및 공복 인슐린 수치가 내려가고 당부하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는 내려가는 반면에 좋은 콜레스테롤 LDL, HDL 수치는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크롬을, 크롬은 특히 2형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유용하다. 크롬 성분이 많은 것이 어디에 있다고? 크롬 성분이 많은 것이 어디 있나? 중요한 미네랄인데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당뇨, 저혈당증, 비만 등이 모두 크롬 결핍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혈당 조절을 위한 크롬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최소 200mg. 그러나 정제당이나 밀가루를 많이 섭취하거나 운동이 부족하면 동일한 양을 섭취해도 크롬 결핍이 발생할 수 있다. 크롬이 풍부한 식품으로 청국류, 브로콜리, 오렌지, 포도, 육류 등이 많이 들어있다. 만약에 음식만으로 크롬을 섭취하기 부족할 경우에는 크롬 이런 제품들로 효모로 보충할 수가 있다. 당뇨병 환자가 충분히 섭취해도 부족한 영양소는 비타민C, 아무래도 비타민C는 인체의 중요 단백질인 콜라겐을 생성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특정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을 생성해서 일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기타 영양소들이 체내에서 잘 흡수되도록 돕는 작용한다. 콜라겐은 결합 조직으로서 상체의 회복, 건강한 잇몸의 유지, 타박상 완화에도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부족할 경우에 잇몸 출현, 상처 치유력의 약화, 광범위한 타박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히스테리가 생기거나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부족하면 그렇다는 거죠. 당뇨병 환자에게 비타민C가 결핍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혈관 질환이 생겨서 증상이 더욱더 악화된다.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한다.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당뇨병 환자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mg이며 최대 600mg 하면 좋다. 비타민 C도 꾸준히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은 브로콜리, 풋고추, 시금치, 감자, 양배추, 딸기, 키위, 감귤류 이런 것을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된다. 당뇨병 초기에 매우 유익한 영양소는 나이아신, 비타민 B3, 나이아신 아미드라고 하는데 B3는 크론과 마찬가지로 당뇨병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이다. 특히 나이아신은 비타민 B3 보충제는 일형 당뇨병을 발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당뇨병 초기에 나이아신 아미드를 충분히 섭취할 경우에 베타 세포를 회복시키거나 파괴를 최소화하는 데 유익한 역할을 한다. 이런 실험 결과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연구에서 5년 미만의 일형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연구 6건을 분석한 결과 3건에서 장기적으로 대사 조절 기능과 베타 세포 기능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나이아신 아미드 보충제로 당뇨병이 완전 완치되었으며 췌장의 기능이 좋아지고 항산화 효과가 높아졌으며 면역계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다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나이아신을 섭취했을 때 피부 홍조, 위 자극, 위궤양, 간 기능 손상, 피로감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가 있다. 당뇨병 환자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몸무게 1kg당 25mg. 나이아신 B3, 버섯류, 콩류, 견과류, 참치와 연어, 브로콜리, 소고기와 닭고기 등에 많이 들어 있다. 부당 이용, 효소의 활성화 촉진은 비오틴. 비오틴은 체내에서 탄수화물, 지방, 아미노산의 생성에 도움을 준다. 비오틴이 풍부한 것은 호두, 땅콩, 달걀, 쟁어리, 귀리, 버섯류에 많이 들어 있다. 그래서 임신성 당뇨에 매우 안전한 영양소는 피리독신, 비타민 B6인데, B6는 단백질의 당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당뇨병은 물론 합병증에도 예방 도움을 준다. 신경병증, 즉 신경성 설사나 신경식욕 부진, 당뇨 환자의 피리독신이 부족할 확률이 높은데 이런 환자에게는 보충제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 피리독신, 신경을 보호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영양소다. 피리독신이 풍부한 식품으로 완두콩, 두부, 현미, 시금치, 아보카도, 바나나, 소고기, 간, 구운 닭가슴살 등 고혈당증 및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효과가 있는 것은 시아노코발라민. 그 시아노코발라민은 비타민 B12, 고혈당증에 인체에 시아노코발라민 B12가 결핍되면 발에 마비가 오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욱신거림이 나타난다. 이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전형적인 징후다. 이런 증상이 개선에는 시아노코발라민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인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시아노코발라민의 결핍이 보완되어서인지 당뇨병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대사 혼란이 정상화된 결과인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먹는다. 풍부한 식품은 소고기, 우유, 요구르트, 치즈, 고등어, 정어, 가든 꽁치, 해조류, 종이에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당뇨병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것은 비타민 E가 필요하다. 비타민은 강력한 항산화제, 강력한 지용성 항산화제가 이렇게 습질하고 한 연구에서는 10명의 건강한 사람들과 15명의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포도당 대사와 인슐린 작용에 미치는 비타민 E의 효과를 조사했다. 이렇게 해보니까 혈중 농도가 이것이 낮을수록 당뇨병 발병 위험이 3.9배로 나타났다. 그래서 혈중 농도 비타민 E가 풍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유, 해바라기, 고구마, 아몬드, 아보카도 이런 것들 혈당을 조절하는 미네랄은 마그네슘, 혈당 마그네슘이 또 중요하다. 미네랄은
우리 몸의 모든 생화학 작용을 촉진하는 필수 영양소.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진들은 이거 할때 위협이 15% 줄어드는 것을 발견을 했다. 마그네슘이 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춤으로써 혈당을 낮춘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다. 마그네슘은 주로 혈액이 아닌 세포 안에 존재한다. 혈중 마그네슘의 농도가 낮다는 것은 세포 안의 마그네슘 농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는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편이니까 망막증이나 신경장애와 같은 당뇨병, 합병증이 있으면 그 수치는 대단히 낮아진다. 그래서 이런 것이 풍부한 시금치, 다크초콜릿, 다크초콜릿, 아몬드, 바나나, 아보카도 이렇게 먹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 투여를 부족해진 만큼 채워야 하는 영양소는 칼륨이다. 칼륨은 오심, 구토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칼륨이 풍부한 식품은 바나나, 종류, 토마토, 고구마, 췌장의 결정적인 영양소는 망간, 망간은 혈당 조절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호두, 아몬드 이런 종류, 1형, 2형 당뇨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연. 아연은 인슐린 대사에서 중요하다. 아연은 음식만으로 온전히 보충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2형, 2형의 이 아연이라는 성분이 아주 중요한 성분이다라는 것이고, 풍부한 것은 통곡물 종류, 씨앗 종류, 인슐린 분비에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은 플라보노이드. 플라보노이드는 비타민C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이다. 플라보노이드, 딸기 종류, 당뇨병성 신경병 중에 상당히 효과 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6 지방산 중에서 오메가3가 아주 사망률도 낮추는 신비의 물질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부족하면 지방 축적으로 비만을 유발하는 엘카르니틴. 엘카르니틴은 돼지고기, 양고기, 살코기에 있는 대사광장의 미토콘드리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가 권하는 천연 당뇨약은 뭐였나? 계피가 도움이 되고, 녹차가 도움이 되고, 또 여주, 또 사과식초, 계피가루, 이런 것이 수시로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여러분들까지 이렇게 식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